안녕하세요. 레슬리 FPV의 전민수입니다. 예, 진로 오래간만에 브이로그를 다시 촬영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촬영을 했는데 앞을 이렇게 막힌 상태로 촬영을 해서 다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원래 그 약간 비행을 보시면 알겠지만 매빅처럼 그냥 안정감 있게 그냥 날리는 거를 하는 걸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또 뭘 해야 되나, 그냥 지난번에 연속으로 오늘도 천천히 마치 센서 드론처럼 날리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비행을 해보시죠. 오래간만에. 네, 이제 고글을 쓰고 풀이 엄청나게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떨구면 풀밭을 헤치고 다녀야 되나. 자, 잘 찍히는 게 아니에요. 없이 다시 세팅해주고, 자, 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촬영하겠습니다. 그냥 천천히 날리는 거는 뭐 키워볼 것이 아니겠지만 천천히 미동 없이. 원래 이 매빅이나 이런 애들은 롤이 별로 없잖아요. 다 요로. 그래서 요 롤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제초 작업을 안 해서 풀이 다 녹네요. 자, 이런 식으로 천천히 운전, 비행을 하시면 키워를 다듬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기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빨리 날릴 때는 사실 가늠하기가 힘들거든요. 공간 지각 능력이 뭐 엄청나게 뛰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날리면서 제자리, 최대한 제자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연습, 제자리에서의 연습 같은 건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랜딩할 때 도움이 돼요. 이렇게 제자리에서 움직이면은 스로틀만 싹 낮추면은 랜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위에서만 이렇게 날리시다가 결국 랜딩할 때 보면은 막 춤을 추잖아요. 좌로, 우로, 막 위로, 아래로. 그런 것들을 멋지게 비행한 다음에 랜딩까지 멋지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하시면 가오가 안 살아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곡을 쓰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시계 비행으로 하셔도 되는데 최대한 제자리를 유지하는 연습을 좀 하시면 나중에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도 딱 멈췄어요. 여기서 이제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천천히 하게 되면 여유가 있으니까 판단을 하기가 되게 쉽죠. 그러니까 많이 날리시고 고수가 되시면은 짧은 시간에도 많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탁구나 이런 뭔가 굉장히 스피디한 게임 같은 걸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엔 탁구공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받아치는지도 모르고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서브를 넣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치다 보면은 상대방이 어느 쪽으로
뭔가 그 스핀을 주는지 볼 수 있고 그걸 또 반대로 받아가지고 넘기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이게 많이 날리다 보면은 생각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 똑같은 짧은 시간이라도 더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왼쪽으로 움직여서 피할까? 앞으로 수교일까? 뭐 뒤집을까?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비행의 연습이 많이 안 되면은 판단이 굉장히 유보가 되는 거죠. 이러다가 박는 거죠. 대부분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연습을 하실 때도 많이 날리는 것도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면서 내 기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런 걸 미리 파악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위급 상황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도움이 되죠. 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해서 초보분들이나 이제 처음 뭐 FPV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천천히 유영하시면서 날리면서 기체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 다음에 좀 빨리 날리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어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끝낼게요. 아, 오늘 날씨 엄청나네요. 날씨가. 야, 최고입니다. 네,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되도록이면 이제 초보분들을 위한 뭔가 브이로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